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만능 아재입니다. 오늘 날짜가 8월 6일입니다 저번에 올린 영상에서 구독자가 100명이 늘었습니다. 하루 만에요. 우선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번 영상에는 어깨 회전근을 치료를 도와주고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영상을 올렸는데요. 지금 영상에는 어깨를 더 강화시키고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1단계입니다. 노란색은 1단계입니다. 자, 이걸로 하기 전에요, 조금 더 강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깨를 풀어주는 것부터 하겠습니다. 자, 깍지를 가볍게 끼십시오. 가볍게 끼시고 목 뒤로 넘기는 겁니다. 목 뒤로 넘기는 겁니다. 그리고 쭉 수평이 되게 펴주십시오. 쭉 수평이 되게 펴주십시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쭉 늘리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 둘, 셋. 자,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굽힌 상태에서 목만 경추하고 흉추만 구부리는 겁니다. 힘을 쭉 빼주십시오. 쭉 올라옵니다. 이 손은 살짝 눌러주는 겁니다. 목을 눌러주는 겁니다. 팔을 앞으로 한 상태에서 쭉 완세를 합니다. 쭉 늘린 상태에서 앞으로 쭉 늘리십시오. 만세! 당겨주는 겁니다. 견갑골을 감아서 당겨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자,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죠? 여기에 가볍게 손등을 얹어놓고요, 앞으로 핍니다. 앞으로, 앞으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어깨 힘을 빼시고요, 앞으로 하셔서, 자, 요렇게 거는 겁니다. 엘보는 쭉 펴주시고요, 굽히지 마십시오. 쭉, 목의 시선은 그대로 두시고요, 쭉 늘리는 겁니다. 다섯 번 해주십시오. 다섯 번. 허리를 쭉 펴시고요, 머리가 닿는 거 한번 보십시오. 머리가 조금 닿죠. 자, 요 상태에서 올리는 겁니다. 앞으로 쭉 늘리는 겁니다. 견갑골이 쭉쭉 늘어날 수 있도록요. 어깨도 스트레칭이 됩니다. 목도 시원하고요. 자, 앞으로 하셔가지고 쭉 늘려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요, 나란히 서십시오. 공간이 주먹 하나 안에서 조금 더 될 수 있도록요. 자, 앞으로 그대로 숙입니다. 숙인 상태에서 요렇게, 요 L번은 옆구리에 두시고요. 자, 편안하게 힘을 빼시고 늘려줍니다. 쭉 늘려줍니다. 거기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넷, 다섯 번 해주십시오. 힘을 빼시고 쭉 늘어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은요, 이렇게 쉬셔가지고요, 만세 하시죠. 옆으로 옵니다. 쭉 붙여주십시오.
붙여주는 겁니다. 물려셔서 붙이는 겁니다. 쭉 펴시고요. 쭉 늘어나죠? 아주 개운하고 시원합니다. 자, 밴드를요, 접으시고요. 한 번 더 접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잡으십시오. 이렇게 잡는 겁니다. 잡아서 꼬아서 쭉 눌리십시오. 아, 견갑골이 휘어지지 않도록요. 쭉 폈을 찌게 견갑골은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쭉 펴십시오. 당겨주십시오. 그리고 올려줍니다. 자, 밑으로. 자, 밑으로 쭉 내려줍니다. 쭉 내려줍니다.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쭉 눌러줍니다. 쭉 펴주십시오. 이 상태에서 10초, 10초를 5번 해주는 겁니다. 양쪽 다 마찬가지겠죠. 자, 바라다가 이걸 걸쳐놓습니다. 자, 바라다 걸쳐놓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한 번, 두 번 감으십시오. 자, 이 상태에서요 쭉 올라갑니다. 10초 버티십시오. 반대 마찬가지입니다. 10초 버티십시오. 5번씩 하신 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10번 펴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렇게 넓히십시오. 그리고 이 줄은, 밴드는 X를 만들어 주십시오. X를 만든 후에 한번 감습니다. 또 감습니다. 잡으십시오. 자, 위로 올라갑니다. 5번 하시고 10초 버티십시오. 버텨주는 겁니다. 반복해서 10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총 10번입니다. 여러분, 이 동작은요, 견갑골, 어깨 전체 동서남북으로 튼튼하게 단련을 시켜주고 힘있고 탄력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고무줄 밴드는요, 근육을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가질수록 많이 하게 되면은 잔 근육이 많아지면서 스피드 있고 탄탄하게 됩니다. 근육이 아주 예술적으로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한 가지를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꼬아주십시오. 이 상태에서. 자, 허리를 쭉 늘리시고요, 안으로 쏙 들어갑니다. 배는 집어넣어야 됩니다. 배는 집어넣으시고요, 이 상태에서 버티십시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20초 버티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하셔야 됩니다. 손바닥에 걸쳐서요, 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20번 해주셔야 됩니다.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 운동은요, 틀어진 척추와 골반, 틀어진 어깨, 견갑골, 목선까지 전체 밸런스를, 몸의 균형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겁니다. 자, 발을 끼십시오. 바짝 당기셔야 됩니다. 좀 타이트하게요. 베개 붙입니다. 붙여서 이렇게 보이시죠?
쭉 펴준 겁니다. 뒤로 넘어갈 수 있도록요. 그리고 붙이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20초. 반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쭉 땡겨서 넘어갑니다. 그리고 몸도 그대로 있고요. 20초가 되겠습니다. 20초요. 그리고 다섯 번 정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급할 거 없습니다. 천천히 이 만능 아재가 하는 대로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어깨 운동은요, 천천히 단련을 해 나가야 됩니다. 물리치료 효과를 내면서 튼튼해지는, 그리고 더 나빠지지 않고 좋아지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항상 큰 재산입니다. 소중히 지키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몸입니다. 몸. 몸이 무너지면 마음도 무너지고 모든 일상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능 아재가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께 얼마든지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구독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옆에 종 모양 딸랑딸랑 한번 눌러주십시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